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4라운드 3경기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오메가3 장혜연입니다. 날은 춥지만 성준이는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준이 형, 안영준입니다. 네, 오늘 14라운드 3경기는 신한천일염과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인데요. 현재 팀 순위는 모두 결정이 됐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승왕의 자리인데요. 네, 이제 다승왕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정관장의 원투펀치가 지금 다승왕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정관장이 올해 좋은 시즌을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다승왕마저 정해집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순위표와 오늘의 오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현재 1위의 정관장 황진단과 7위의 신한 천일염의 경기입니다. 정관장 황진단은 사실 1차 잠치 우승의 자리를 확정 지었어요. 네, 정말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결정을 지었는데요. 네, 신한천일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위로 순위가 두 팀 다 결정이 됐는데요. 네. 정관장 입장에서는 묘한 것이 신한천일염한테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장이 2패를 당한 그 중에 한 판이 전반기에서요. 네, 신한천일염이기 때문에 그 빚을 좀 갚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신한천일염이 이번 경기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팀은 하위권이지만 또 1위 팀한테 강한 팀, 정말 도깨비 팀 신한천일염다운 행보입니다. 네. 아, 오더는 전반기와 좀 다르네요. 자, 1국은 오효진 선수와 김민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제 오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정관장이 압도적으로 선두로 나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 대국을 이겨서 좀 승률을 맞추고 싶을 것 같고요. 김민석 선수 역시 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을 것 같고 김민석 선수 역시 초반에 비해 후반이 좀 떨어진 기색이 있었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생각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다승왕 후보입니다. 송규상 선수 그리고 신한천일염의 최강우 선수와 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이제 송규상 선수가 10승 3패 정말 좋은 활약을 하면서 다승왕 후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고비가 이제 최강우 선수인데 이 대국을 이긴다면 최소한 공동 다승왕을 확정 짓게 됩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또 한 명의 다승왕 후보는 이원도 선수입니다. 오늘은 신한천일염의 이승주 선수와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원도 선수 역시 송규상 선수 좋은 활약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원도 선수의 승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속기에 자원한 다음부터 본인이 속기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로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속기 대국에 나왔는데 과연 그 연승을 이어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다승왕 후보에 있는 두 선수에게는 가장 어려운 오더로 짜여진 대국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신한천일염이 첫 라운드, 전반기 라운드에서 정관장을 이겼기 때문에 좀 네. 부담스러운 상대일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그대로 만난 게 없다 보니까 조금은 좀 편하게 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마음 편하게 대국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천일염과 정관장 황진단의 14라운드 3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송규상 선수입니다. 네, 이제 송규상 선수의 경우는 이제 다승왕을 노리고 있는 선수고요. 최강호 선수 역시 신한천일염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거두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만큼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속기파인 송규상 선수와 장고파인 최강호 선수의 좀 대비되는 모습도 보이겠습니다. 네. 자, 삼국 속기대국 정관장 황진단의 이원도 선수, 신한천일염의 이승준 선수입니다. 속기전이긴 하지만 이원도 선수의 스타일 조금 신중한 편이라면 이승준 선수는 손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기 역시 좀 대비되는 매치업입니다. 네.
네, 이원도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대국 초반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상대 전적은 1대 0으로 이원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원도 선수가 상대 전적, 뭐 랭킹, 뭐 그리고 올해 성적까지 모든 면에서 우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원도 선수의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또 이승준 선수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오늘 대국 좀 지켜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을 확정지은 정관장 황진단과 이 7위의 신한천일염의 전반기의 대결에서 신한천일염이 3대 0으로 승리를 해서 약간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대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전반기에서는 오유진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대국 그리고 이원도 선수는 최강호 선수, 송규상 선수는 김민석 선수를 만났었습니다. 네, 그때 생각해보면 시즌 내내 2패밖에 당하지 않은 팀이 그 1패가 3대 0이라는 것은 정말 의아한 일이고 네. 이원도, 송규상 두 선수가 각자 두 자릿수 승수위 이미 10승씩을 지었는데 그 세 판 진 대국 중에 대국이 같은 날짜였다는 것도 좀 신기한데요. 네. 그만큼 좀 신한천일염의 약간 독특한 행보 하위권에 쳐져 있긴 하지만 상위권으로 뒀을 때도 잘 이겨내는 좀 도깨비 팀의 모습이 그런 점에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정관장 황진단은 이미 우승 결정지였지만 그 빛을 좀 갖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신한천일염은 이미 7위로 좀 하위권에 이제 확정이 됐지만 또 우리는 우승팀을 두 번 연속 이긴 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렇죠. 그냥 7위가 아니죠, 그러면. 네, 이제 네 판 진 팀인데 두 판이 우리 팀에서 졌다면 좀 당당한 자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오늘 마지막 대회 임하는 자세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초반에 3-3에 들어와서 네. 진행되는 모습은 좀 익숙한데 그래도 이렇게 4개가 된 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3-3에 들어오니까 이제 근래 연구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곳을 늘었을 때 날일자를 가지 않고 한 칸을 뛰거나 미는 건데요. 이곳을 미니까 흙도 바로 젖히면 100의 의도와 의도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날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100은 치받고 뭐 손을 빼도 살아있지만 빠지는 것이 흙이 빠지는 것이 워낙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처치고 흙도 늘고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흙은 손을 돌렸고요. 백이 이곳을 젖히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만 지금 이 자리를 눌러가게 되면은 모양이 흙이 너무 좋아지죠. 네. 그리고 여기가 네 줄이기 때문에 이 두 점 머리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흙이 좀 성공적인 포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백은 두 점 머리를 젖히기보다는 일단 받는 게 좋겠네요. 저의 일감은 이곳입니다. 아마 받는 것. 사실 이 마늘모도 이제 슈사프의 마늘모라고 해서 백 몇십 년 전부터 나오던 수법인데 네. 한동안 좀 느리다고 해서 좀 안 두어지다가 또 인공지능이 이수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요즘에는 또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바둑이 참 묘한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있고 또 다시 또 재발견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저 입구자로 두는 게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네네. 제가 많이 뒀었는데 그만큼 많이 혼나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항상 쉽게만 처리를 하니까 네. 좀 어려운 것도 둬봐야 좀 실력이 는다는 이제 선생님들의 생각인데 네. 또 그렇잖아요. 좀 어렵게 좀 머리 아프고 잘 그렇죠. 모르겠고 하니까 좀 쉬운 선택을 하는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이원도 선수가 여기에서의 선택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협공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 협공의 의미는 결국은 흙에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는 이제 두고 나서 보면은 협공보다는 이제 갈라침의 의미가 좀 있어지죠. 다가오게 되면은 이곳으로 뛰어나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견제를 하겠다. 이게 이원도 선수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쉬어가는 것은 이 모양 자체를 인공지능이 굉장히 두텁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다수의 프로기사들은 눌러가는 걸 좋아합니다. 네. 뭐 옛날 정석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먼저 밀어두고 이곳을 끊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정석들 옛날 정석체를 보신 분들은 정말 꼭 봤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뭐 근래는 이곳에 굳이 먼저 손을 대지는 않아요. 그리고 백이
크게 공격하려면은 나와 끊는 것보다는 그냥 밀어가는 선택들을 좀 더 많이 합니다. 네. 이 진행이 좀 유력해 보이긴 해요. 일단 흐름은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흑의 이 양쪽의 두터움을 백의 실리를 버텨놓고 이 돌을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타개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칸으로 뛰었고요. 미소는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역시 미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두는 것도 좋은 자리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귀가 아직 비어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좀 더 실리 지향적인 선택이거든요. 백이 밀어 올리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모양 자체는 백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돌이 공격을 안 당하게 되죠. 물론 이 자리를 흙이 둔다는 거에 메리트를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돌의 방향은 약간은 엇박자의 느낌은 들어요. 선수를 뽑기 위해서 귀를 둔 건가요? 일단 실리적으로는 좋으니까요. 하지만 뛰었을 때 또 그냥 손을 빼면 이게 바로 이곳을 젖혀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만약에 된다면은 별로 집으로 득본 것도 없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찬성하기 어려운 선택인데요. 찔러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나중에 좀 갈라서 좀 괴롭힐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흑의 이쪽 두터움을 생각하면은 역시 밀어가는 것이 보통이 아니지 않을까 보통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밀어가는 것이 붙인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행마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거기까지 끊어두나요? 아, 이거는 물론 이곳을 뒀기 때문에 둘 수 있으니까 두는 전략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한 점을 버리는 정석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엔 정석으로 불렀습니다만 지금 평은 굉장히 백이 두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아까운 철인가요? 굉장히 큰 손해죠. 그러니까 젖히는 수는 없어졌어요. 이 의미 자체는 이곳을 젖힐 때 끊는 수가 있으니까 양단수니까 둘 수가 없다. 그다음 백은 이곳을 이어야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까로 봤을 때는 이곳을 백이 젖혀야 되는데 이곳을 이었고 흙은 빠진 셈이 되는데요. 대신 끊어주는 악수가 들어갔죠. 이 악수는 생각보다 큰 악수여서 백이 굉장히 두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고 빈귀를 마지막으로 이승준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집으로는 흙이 오히려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곳을 백이 걸쳐가면은 백의 자세가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이곳을 두고 받아주면 자연스럽게 뛰어도 이쪽에 좌변에는 굉장히 좋은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런 걸 좀 더 집으로 뭐 대항을 하는 방법을 세우겠지만 백이 이런 데를 또 눌러가면은 이 중앙일 때가 오히려 백의 이제 영향권으로 좀 접어들게 되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흑의 포석이 좀 실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승준 선수의 생각이 있겠지만서도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백이 좀 편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이승준 선수는 지금의 진행을 흑이 괜찮다고 보니까 둔 거겠죠. 네, 좀 빠르게 작전을 한 걸 봐서는 본인의 스타일에 이런 것이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저의 취향대로라면 네. 백이 좀 편합니다. 자, 걸쳐서 빈기를 이제 공략해 가는데요. 이충규 선수도 그렇고 오늘 이현도 선수도 그렇고 저랑 동갑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잘 맞나요? 리듬이 요즘 친구들이 볼 땐 약간 좀 트렌디하지 못한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중간 정도 되거든요. 느낌으로는 가장 트렌디한 어린 선수들과
기본의 올드를 지키는 좀 클래식한 스타일 중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린 친구들이 보면 좀 올드하다고 느낄 것 같기도 해요. 그 어린 친구가 이승준 선수가 네, 그렇죠.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승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이가 나요, 두 선수가. 네, 나이 차이도, 입단 연도도 10년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이승준 선수의 또래 선수들이 가장 요즘 트렌디한 선수들이죠. 아, 그렇죠. 딱 2000년대 부분이니까요. 핫한 선수들이 많죠. 네, 신민준, 신진서, 양신과 이동훈, 변상일, 김명훈 이 또래가 다 그 나이 때 또래인데요. 네. 이제 95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뒤라고 봐야 될까요? 그 시대 그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활약이 좋고요. 98년생 선수들도 박하민, 박건우, 송지훈, 서현준 이런 선수들 쭉 있거든요. 많죠. 굉장히 트렌디한 스타일을 좀 구사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89년생쯤 되면 약간은 중간 이제 올드라고 하긴 조금 어리고 그렇다고 트렌디아를 따라가지는 약간 느린 것 같고 딱 중간처럼 느껴지네요. 네, 중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빠르게 그 트렌드를 쫓아가느냐 이제 베테랑들은 또 베테랑들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중간 지점에서 트렌드를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이 나이대, 그러니까 89년생 나이대 선수들의 성적을 결정짓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트렌드를 따라가더라도 결국 자기 걸로 만들어야 그 성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중간 세대 기사들이 좀 더 빨리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것으로 소화한다는 그 표현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수들도 본인 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간마다 좀 의아한 수가 나오기도 하고 네. 방향을 못 잡기도 하는데 사실 뭐가 됐든 뭐 트렌드를 쫓아가든 안 쫓아가든 본인의 색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 셋, 그러니까 넷, 뭐 본인의 색에 다섯, 한 가지 수법을 고집한다는 여섯, 의미가 아니라 일곱, 여덟, 본인만의 방식으로 판을 풀어가는 방식 본인만의 승리로 가는 길을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의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걸쳐놓고 일단 상변을 눌러가는데요. 그 자리 정말 두터운 자리예요. 이곳을 흙에 찧었다고 생각을 하면요. 다음번에 또 만약에 백이 이곳을 두더라도 좀 열고요. 반대로 흙이 이곳을 와서 백으로 하여금 이곳을 이런 식으로 살게 하면 이쪽 흙만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 백이 하나 딱 눌러가는 순간 이쪽에서 흙집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 받아주는 건 당한 건가요? 네, 이렇게 받아주고 싶진 않죠. 너무 지나치게 움츠러들었다고 봐야 되니까요. 이 넉점이 좀 힘을 잃게 되죠. 지금은 뭐 이곳을 늘어주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백이 반대로 뒀다면 이제는 이 6점이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30초. 이 포트를 둔 것은 어찌 보면 셋, 상변을 넷, 싸움에 좀 도움이 다섯, 되고 있는 자리이기도 여섯, 하다. 이렇게 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홉. 뛰어나가는 자리 생각이 비슷해요 지금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한 텐데 네. 좌변에서 중앙으로 이어진 이 라인을 좀 두텁게 해보겠다 흙에 실리는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정말 실리를 좋아한다면 여기까지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백은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중앙의 모양을 좀 넓혀가겠죠 요새는 뭐 이런 식으로 지켜도 지키는 수 많이 두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의 트렌드를 저도 좀 쫓아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좌변 집이 되면 저는 이 판에 이제 백의 이쪽 집이 이쪽 집과 여기에 약간의 플러스 되는 지점까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면 결국 이렇게 좀 저희로 눌린 흙 모양 이쪽 백을 좀 대항해야 되는데 쉽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백 집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바둑판에 발전성도 백이 좀 더 넓어 보이는데 집 자체도 백이 안 밀리는 이런 흐름. 그래서 저는 백이 편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럼 흙이 귀를 받고만 있을 수는 없겠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네, 그렇죠. 이곳으로 둬서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두거나 그냥 둬서 이쪽의 모양을 좀 제한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모양을 견제해가고 있는 이승준 선수입니다.
제한 시간 역시 이승윤 선수 좀 더 남아있는 게 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남아있죠? 네. 이승윤 선수는 정말 굉장히 속깊하기 때문에 장고대국을 둘 때 그 진가가 더 드러나죠. 104번 남았습니다. 제가 이곳을 하나 붙여두고 싶었던 것은 백이 나중에 이곳을 돌파할 때 상관이 있어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백이 빠지고 그래서 뛰어나갈 때 이곳이 끼우는 수가 있어요. 이곳을 하나 붙여놨기 때문에 가능한 수법인데요. 막으면 단수 쳐서 환경에 걸려들게 되죠. 그래서 프로기보를 보면은 이런 곳을 하나 붙여놓고 눈목자를 가는 모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현 선수는 당장 이쪽을 뭘 수를 내기보다는 그냥 갈라쳐서 견제를 해놓으면 좌변은 최소한 집이 낫지 않느냐. 네. 실제로 좌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켜만 둬도 눌러도 집이 나네요. 네, 15집 이상 나거든요. 그것이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크게 침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략 20집 가까운 집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반대로 이쪽의 흑망을 좀 없애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식으로 돌이 왔을 때 뭐 바로 끊어가는 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두 칸을 벌리더라도 끊어진 약점이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승준 선수가 이쪽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이원도 선수는 본인의 생각대로 흐름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둔다는 게 이승준 선수의 계획 같은데 백이 이쪽을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자리 굉장히 집으로 커 보이거든요. 하나, 둘, 결국은 이 우변 모양이 다섯, 이쪽을 견뎌내야 여섯.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일단은 흐름 자체는 출발은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백이 편한가요? 네, 백이 편해 보여요. 이 모양이 정석으로 정석체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백이 두터운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진행이 되니까 흙에 끊어놓은 곳이 자연스럽게 악수가 돼버렸어요. 네, 끊은 자리가 점점 악수를 되게 만드는 것이 이원도 선수의 능력이고요. 그것을 선수들이 함부로 안 두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죠. 또 이제 우변을 키워가고 있고요. 자, 서로 집을 만드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현도 선수는 퓨처스 리그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작년 퓨처스 리그 13승 3패, 올해도 10승 3패. 적어도 퓨처스 리그에는 적수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퓨처스 리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원도 선수가 그런 모습 때문인지 올해 바둑 리그에도 두 번이나 출전을 했는데요. 두 번 출전해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정관장 황진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전 라인업이 단단하다 보니까 출전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올해는 좀 이창훈 구단이 좀 많이 결장을 하면서 그 자리를 퓨처스 리그 선수들이 좀 많이 메워줬는데요. 성적들이 괜찮아요. 일단 송규상, 이현도 두 선수 모두 이제 50%를 올려줬으니까요. 네. 퓨처스 리그로서는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두 선수가 동시에 바둑리그에 출전을 했던 12라운드에서는 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이 5-0으로 승리를 가져갔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BGF 팀에서는 정말 날벼락과 같은 결과였는데요. 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 물가정보 팀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대국을 5-0으로 패했기 때문에 BGF가 잡히면서 네, 그렇죠. 결국은 두 팀이 개인 승수가 같은 채로 상대 전적까지 확인한 채로 이제 물가정보 팀이 올라가게 됐거든요. 네. 정관장 황진단의 퓨처스 리그 선수들이 물가정보팀에게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라운드가 딱 그 두 선수, 이원도 선수와 송규상 선수가 가장 밀리는 매치업으로 꼽았었거든요. 그렇죠. 송규상 선수는 박영훈 구단을 만났었고요. 네, 이제 그렇죠. 박영훈 구단은 누가 봐도 에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매치업 받고 이제 이원도 선수는 김승재 선수와 그렇죠. 뒀었죠. 김승재 선수랑 뒀는데 상대 전적이 9-1이었어요. 어느 쪽이 궁금해요. 김승재 선수가 9였죠. 아, 그런 네, 두 선수가 상황에서 입단 초에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입단 시기가 두 선수가 굉장히 비슷한데 네. 입단 초에 두 선수 모두 성적이 좋으면서 굉장히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김승재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좀 일종의 천적이 됐었죠. 근데 그 빚을 또 오래 갚았습니다. 아, 이렇게 갚나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잡아냈고요. 네. 9승 1패 지난 성적은 다 잊어버렸겠는데요. 이제 그 상대 전적 자체가 조금은 오래된 일이어서 어쩌면 이현우 선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임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걸 또 신경을 쓰면 괜히 바둑이 꼬이거든요. 저희가 그 얘기한 사이 바둑이 좀 그러게요. 하변이 붙이고 저치고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이 날 일자를 지켜서 이쪽을 차단하는 걸 노리니까 흑이 먼저 이곳을 둬서 이수의 의미는 백이 치받아주면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돌이 오면서 좀 지켜졌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현도 선수는 그게 싫다. 이렇게 받아라. 그럼 나는 호구 쳐서 지키겠다. 그럼 아까와 다르게 여기 흑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이승규 선수는 또 붙여서 흔들어간 거고요. 붙여서 흔들어간 수의 의미는 이곳을 젖히면 지금 둔 자리처럼 이곳을 두고 그럴 때 끊어서 만약 단수 치면 나가서 백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도 선수는 다시 손을 뺐고요. 일종의 바꿔치기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백은 이곳을 받고요. 흑은 이곳을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백이 이곳을 차단을 하러 갈 것 같거든요. 이 두 점은 뭐 제압되지는 않았지만 좀 움직이기도 좀 거북한 자리고요. 근데 이 한 점이 끊어지면 정말 좌중앙 모양이 넓어집니다.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하변은 제압을 했고요. 백은 여기를 무조건 두거나 가르나요? 이거 날짜를 두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연결을 하면 또 파고들어서 집으로 이득을 받고 아직 넉점이 군마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끊어가는 게 있는데 굳이 안 끊을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또 지켜야 되니까. 지키고 나면 백이 이런 데 넓게 가면은 아직 두 점이 좀 신경 쓰이는 흑은 함부로 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설령 좀 깬다고 해도 여섯, 백이 또 붙여서 네.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덟. 그렇죠. 차단을 합니다. 굉장히 두터운 자리예요. 네, 이승준 선수의 생각은 실리는 챙겼다. 타계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백이 여기까지 붙이면 기분 좀 나쁘겠네요. 이게 못 살아있기 때문에 좀 받아둬야 될 것 같거든요. 손 빼기는 어려울까요? 손 빼면은 백이 보통은 붙이는데요. 지금은 이것도 될 것 같네요. 이걸 두고 이걸 두고 날 일자를 가도 둘, 조금 셋. 네, 막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여갑니다. 오늘 지나치게 이현도 선수랑 일치율이 높네요. 그것을 빠졌어요. 지금 타이밍에 빠진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점을 살리면 넘어가서 이곳을 안 지켰 순회로 가는 게 좀 약화됐다 뭐 이런 얘기 같거든요. 네. 백은 거의 웬만하면 이곳을 둘 겁니다. 이곳을 뒀을 때 흑에 글쎄요. 별다른 수가 있을까요? 이걸 살리는 것은 좀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 왜냐면 둘, 이곳이 중앙에 더 지켜지기 때문에 넷, 별로 이득이 없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궁금하네요. 다음 무슨 생각이 무슨 계획이 있을지. 중앙으로 나가겠다. 근데 지금 차단을 해도
선수 치면 이거는 솔직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점이 잡혔는데요. 이거 뭐 열 몇쯤 잡겠다고 이렇게 둘 수는 없는데요. 백이 그냥 처단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지금 저는 이승준 선수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행은 좀 이상합니다. 손은 굉장히 빠르게 입구자를 찔러 갔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변화도가 유력한 진행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와서 물러서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게 두 점도 잡히거나 여기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중앙 이 한 점 뭐 거의 뭐 다 잡힌 것 같고요. 두터움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데요. 그렇죠. 딱 느낌이 오시죠. 대충 이런 데 지켜도 다 집인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요. 네. 이거 넉점 잡았다고 집을 많이 난 것도 아니거든요. 뭔가 이승준 선수가 약간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은 너무 배기 편한데요. 그냥 눈에 5초. 보이는 수순대로라면은 결과가 5초.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네 번 남았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초읽기를 쓸 거라면 앞 선수에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변 전투는 흑이 좋은 진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백이 잘 풀렸습니다. 30초. 하나.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원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겠네요. 백은 이제 봤는데 어려울 건 없는 거죠. 네, 어려울 건 없는데 이원도 선수는 반대로 굉장히 신중하네요. 네, 일종의 내친 걸음이라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잡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흙이 이런 데 돌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이 집이 클 때 가능한 전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곳을 단수만 쳐도 바로 수가 나는 상황. 그래서 이걸 잇기에는 이 돌이 모두 잡히게 되면 지금 흙이 늘어난 15집보다 30초 여기가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둘. 이거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심하게 말하면 바둑이 끝났다고 해도 무방한 느낌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좀 심하게 좀 표현하면 확실히 많이 기울었고요. 제가 실전에 백이라면 이 바둑이 진다는 생각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상황인가요? 네, 이제 원래 출발도 백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처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 둘, 여기가 셋, 넷, 아홉 집, 열 집 정도 되고 여섯, 여덟 집, 일곱, 여덟, 스무 집에 이제 여기가 최대한 많이 봐줘야 여기가 한 35집 정도. 여기 두통까지 40집이어도 60집의 이쪽 모양 정도인데. 네. 이제 100이 일단 10집이 빠지고요. 그럼 50집만 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최소한 기준으로 여기 기준만 해도 35집. 그러니까 여기까지 40집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럼 100은 하나, 둘, 중 셋, 이 정도 경계에서는 나도 집으로 안 밀린다는 얘기예요. 여섯, 근데 실전에는 중고. 이 정도 경계선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키워갈 거예요. 건너붙여서 처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가장 쉬운 수만 봤는데 이현도 선수는 더 득을 보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전망인데요. 그러면 이제는 집으로 여기가 몇 집입니까? 흙이 끊어도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를 끊으면
되게 뛰고요. 네.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둘, 이런 식으로 두는 셋, 거. 네. 다섯. 여섯. 성적을 한번 봐야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흙이 잘 안 되는 모양이군. 유가무가의 모양이거든요. 네, 이건 유가무가입니다. 자충도 있어서 뭐 한두 차이도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다 잡혀버리면 이 요기 경계선을 50쯤이 났어요. 그냥 백이 이런데 처리하겠네요. 이런데 둬도 되고. 네. 이런데 좀 삭감을 해도 어려울 것 같고. 이승준 선수 본인이 많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죠. 하나, 둘, 굉장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아, 지금 넷, 포즈 자체가. 다섯, 여섯, 일곱. 뭔가 열이 확 올라온 느낌이죠. 네. 지금 이런데도 기분이 나빠요. 이제 이어주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쪽의 모양을 백이 구축을 하겠다. 이게 이현동 선수 생각이고요. 여기만 견제를 하면 집 자체가 백이 훨씬 많은 바둑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아서 버티기에는 너무 뒷맛이 고약하고요. 밀기만 해도 30초. 하나, 둘, 되게 찜찜하죠. 당장 셋, 수를 내러 가지 않는다고 해도 넷, 신경이 다섯, 쓰이고요. 여섯, 중앙 쪽에서도 일곱, 활용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덟, 아홉, 열. 이 세 번 남았습니다. 하변 전투는 흙이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백 두 점을 얻기는 했지만요. 흙이 잃은 게 더 많은 전투였습니다. 흙 입장에서는 요기를 한번 노려보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가 늘었을 때 이어주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둘 거거든요.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곳이 다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쳐봐야 날에 작아서 문제없이 잡혀있습니다. 막아도 치중가고요. 여기가 옥집이죠? 문제없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만으로 좀 이득을 받고 하나, 둘, 제가 백이라면 여기 한번 붙여볼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삼, 그렇지. 네, 먼저 물어보네요, 귀를. 여기도 찜찜하다는 거죠. 연도 선수에게는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치중 가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자체로는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곳이 뒷맛이 무너지면 이건 뭐 바로 수가 낫죠. 이걸 쭉쭉 밀고 30초. 하나. 이런 데만 젖혀도 셋, 이 싸움은 넷, 백이 흙이 쉽지가 다섯, 않습니다. 여섯, 일곱. 그리고 이현도 선수는 여기를 더 쉽게 처리하는 길을 찾을 것 같기도 한데 당장 나가도 그게 좀 괴로운 모양처럼 느껴지네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뛰어나가서 30초. 그러니까 백의 목적은 여기를 뭐 둘, 수를 크게 안 내도 셋, 자꾸 넷, 견제만 해도 다섯,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찝찝하게만 만드네요. 아주 교묘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베테랑의 솜씨인 것 같아요. 뭔가 더 뭐 건드리다가 잘못 실수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는데 여기 뒷맛만 살짝 맛을 보여준 다음에 또 손을 이쪽 돌립니다.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키고 있을 여유는 없거든요. 뭐 이런데 지키고 있으면 백이 이곳을 틀어막아서 중앙 쪽에 백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럼 백은 다시 이쪽으로 조금씩 밀고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판이 좀 쉽게 풀렸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도 일단 흙은 백진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백진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아 쪽에 집이 안 나서 최대한 우아 쪽에 수가 안 나서 최대한 집으로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자악합니다. 보통은 이런 행말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게 흙이 백 모양 쪽으로 자연스럽게 좀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현도 선수는 좀 단단하게 돈 얻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형세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좌변에 큰 집이 안 나고 중앙 쪽에 조금만 놔도 충분하다. 형세는 내가 확실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좌변을 짓는 게 집이 더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섯, 이제 더 큰 집이 목표가 아니라 더 단단한 집이 목표일 겁니다. 완벽한 집이요? 네, 굳이 무리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백은 뭐 이런 쪽 좌정 쪽으로 밀고 들어오거나 혹은 이쪽 호구치거나 뭔가를 하긴 해야죠. 어떻게 형제는 두 선수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둘 다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수를 내는 쪽을 진짜 이런데 건너붙이면 어떻게 받나요? 이제는 이렇게 젖히는 것은 좀 곤란해요. 왜냐면 패 모양인데 끊어서요. 네, 여기 다 패감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데 패감을 써도 안 받아버려요. 30초 하나. 이 중앙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면 공배가 너무 넓어서 네. 여기 다시 살아와도 잘 안 됩니다. 여섯, 일곱. 보통 패가 나면 불리한 쪽에서 패감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백이 패감이 많네요. 네, 이제 패감은 흙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패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백이 졌을 때와 흙이 졌을 때 차이랄까요?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응대를 하다 보면은 이걸 뒀을 때 혹은 바로 움직였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더 강력해지는 이유가 이쪽에 선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수를 쳤어요. 뭔가 이현도 선수도 뭔가 읽고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흙이 얇아요. 얇아서 이 수를 내려갔을 때 좀 대처가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백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막 밀고 들어가다가 혹시라도 한번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뚝이 터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터진다면은 지금 공들인 수들이 다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침착하게 두네요. 한 칸 뛰는 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이겼다. 뭐 거의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최소한 백이 이곳을 막으면 수는 나요. 그러니까 이곳을 두는 순간 패는 무조건 나 있습니다. 치중 가서 잡으러 가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패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하나 이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30초. 또 여기 하나, 또 백이 둘. 먼저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섯, 이걸 두면은 여섯, 일곱, 그냥 아예 쭉쭉 밀어버려서 아홉 충분히 싸울만 하거든요. 여기 백돌이 굉장히 단단해졌잖아요. 근데 이 작전을 가장 성공적으로 치르려면요, 백돌이 이쪽일 때 선수로 작용하면서 이쪽 일곱 점도 위험할 때 가장 좋은 작전일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싸움에 따라서 그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현도 선수가 약간은 오락가락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 워낙 초반에 잘 풀리다 보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인공지능의 점수도 여덟. 계속 100의 유리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확실히 100이 좋아요. 100이 확실히 좋은 바둑인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에서 이현도 선수 약간은 조금 어수선한 느낌은 들지만 간명하게 두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감을 지금 안 받을 리는 없고요. 근데 왜 틈을 드릴까요? 다음 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참 유리하지만 신중한 저 부분은 30초. 많이 배워둘 만한 자세네요. 둘, 네. 어린 기사들한테 네. 꽤 좋은 여섯, 일곱, 여덟, 모범이 되는 아홉.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현도 선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이렇게 꾸준한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네, 이제 항상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감독 입장에서는 참 외면하기 어려운 카드인데 이제 바둑 리그에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 욕심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좀 더 한 단계 레벨업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지금도 충분히 잘 두지만. 네, 계속해서 패가 진행 중입니다. 네, 하지만 승부는 이원도 선수가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중반인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정관장 황진단의 이원도 선수와 신한천일염의 이승준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아, 이원도 선수가 초읽기를 한 번 더 사용했네요. 근데 신중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 횟감까지 받아야 되는 게 이승준 선수의 괴로운 지점이고요. 이원도 선수는 정말 쉽게 마무리하고 싶을 겁니다. 네. 아, 그런데 또 유리한 상황에서 쉽게 정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그럼 뭐 역전패라는 단어가 안 생겼겠죠. 그렇죠. 바둑만큼 역전패가 흔한 게 없죠. 어떻게 보면 바둑의 가장 역전패 강도가 큰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시간 제한이라기보다는 수 제한이 없어서 그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바둑을 몇 수로 끝내야 된다는 제한이 있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 네. 왜냐면 유리한 쪽에서 몇 수만 더 버티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둑은 끝까지 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전이 좀 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섯, 다른 여섯, 스포츠를 예로 들면은 여덟.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아웃카운트가 끝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안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반면에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승부의 끝이 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바둑을 치면 수 제한이 있는 방식이라고 봐야겠죠. 이 바둑도 뭐 80수, 90수 제한이 있다면 이미 승부는 100승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현도 선수가 유리함을 의식하고 너무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두거나 하나, 좀 행마가 좀 둘, 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미세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그 조짐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은 게 지금 행마들이 저는 조금 그게 좀 백이 좀 아쉬워요. 아, 받지 않을까요? 네, 안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처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굉장히 큰 자리긴 해요. 이곳에 밀면은 뭐 이쪽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자체로 살아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중을 가더라도 이곳으로 단수 쳐서 자충이 차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저는 흑이 굉장히 많이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승준 선수에게도 조금씩 희망은 보이고 하나, 있는데요. 둘, 셋, 넷. 야, 쉬운 다섯 집이 났어요. 오, 많이 여섯, 났습니다. 흑 집이 총 여든 집은 나는 아우. 모양이고요.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집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 경계선이 그어지니까요. 여기 한 마흔다섯 집 정도는 나 있고요. 쉬운 다섯 집. 이미 자체로 좀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분명히 흑이 백이 느슨한 수를 둬서 추격은 했는데 여전히 형세는 깝깝한 형세인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최선의 정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초반에 차이가 컸습니다. 흑은 이 한 점을 무조건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한 점을 못 살리면은 예를 들어서 사실 정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가 15집이 나는 순간 절대 집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차이가 될 거예요. 확실히 초반에 너무 큰 실패를 했네요. 입구자의 수가 하나, 둘, 셋. 문제의 시작이었나요? 사실 뭐 초반의 선택은 좀 아쉬웠다고 치더라도 이곳 전투에서 조금 여기가 눌러간 것이 결과적으로 과하지 않았나. 백이 붙였을 때 반발을 했습니다만 점점 이쪽에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결정적인 부분은 말씀하셨던 마늘모 같아요.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빠져놓고 마늘모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곳을 둔 것은 하나, 둘, 여기서부터 좀 흔들어 가보겠다 뭐 이런 넷, 생각인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이 그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아직 이쪽 흑대마가 못 살아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이현동 선수가 이곳을 미는 것을 결정하지 않은 것도 이쪽의 대마를 좀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백이 이렇게 밀어져 있으면 이곳을 미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뛰어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초읽기를 보내겠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두 번 남았습니다. 어쨌든 하변 쪽에서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면은 흑은 집 부족이기 때문에 30초 뭔가 강력한 수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셋, 넷, 백이 봐주기 너무 단단하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그 정도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흑은 나중에 이것도 젖히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는 것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도 15집 안 나겠죠? 네, 이제 집은 안 나지만 만약에 백이 이걸 단수 쳤는데 흑이 뭐 이렇게 붙여야 된다. 그럼 백이 또 이곳을 틀어먹는 순간 여기가 또 좌변이 엄청나게 나죠? 그러니까 지금 백은 굉장히 늘어날 자리를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밀어서 정리를 하네요. 여기도 뛰어서 정리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를 뛰어들면은 흑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 뭐 여기 하나 정도 붙여둘 수 있겠지만 붙이는 건 또 단수를 쳐놓겠네요. 이거 괴롭네. 많이 괴로운데요. 여기가 튼튼해지면은 그냥 백은 여기 단수 쳐버리고 넘어가라고 갔고요. 한 다음에 네. 그냥 이런 데 두면은 여기가 몇 집이 날지 둘, 셋, 넷
열 줄로 딱 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거의 뭐 한 50점이 넘게 나버리면은 네. 지금 흑의 확정가가 만화의 65점 정도인 상황에서 여기가 50점이 나면은 걔가 하나만 하겠죠. 이현도 선수가 다승왕에 거의 이름을 새겨가고 있습니다. 큰 실수가 없다면 이대국은 백의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섯. 이름을 혼자 새길지 일곱. 두 명이 새길지는 송기상 선수의 대국에 따라 결정이 되겠네요. 네. 이제 뭐 이대국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박상진 선수도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10승으로 물론 한 판 더 뒀으니 패는 하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대국이 진다면 이현도 선수, 송기상 선수 모두 패한다면은 이제 박상진 선수도 공동 다승왕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세 명이 다승왕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의 흐름으로는 30초 하나 둘 박상진 선수는 쉽지 셋, 않겠네요. 네. 박상진 다섯, 선수가 오늘 여섯, 경기를 열심히 일곱, 보고 있을 텐데요. 그렇겠죠.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내 건 아니다 생각하고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 편하게요. 네. 괜히 봤다가 기대하고 네, 그렇죠. 그러다 실망하고요. 설레다가 그런 것보다는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겠어요. 이제 괜히 기대하다가 없어지면 더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기분 상하거든요. 네. 지금 백의 행마들은 흙으로 하여금 이곳에 살아라. 이 대망 못 살지 않았느냐. 이곳을 이었을 때 흙이 나와 끊으면 한 점은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이곳을 탄수치고 이곳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여기도 옥집, 여기도 옥집이어서 결국 살아야 되는 모양이 되거든요. 아주 괴로운 모양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걸 찌르고 끊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막 이어서 처리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머리를 내밀 수 있겠는데요. 머리는 내미는데 이제 알을 잘 수겠죠. 이 돌들이 멀리서 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결정을 안 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게 혹시라도 이쪽이 좀 엮일 때 결정이 안 돼 있는 게 좀 더 이득이니까 하나, 둘, 뭐 이렇게 하고 결국 셋, 결국은 살아야 돼 넷, 결국은 다섯, 여섯. 일곱. 또 이을지 밀지 둘 다 가능해 보이는데요. 미는 것도 괜찮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저희는 넷, 이제 두 판의 장고고 대국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예상했던 대로 오진 선수와 김민석 선수의 진행이 몇 수 안 됐죠. 멈췄죠, 진행이. 네. 초반부터 약간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긴 했는데 결국 좀 타협이 될 공산이 큰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송규성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대국은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속기 대국의 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최강호 선수가 장고 대국에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템포가 느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속기가 참 무서운 게 전염이 됩니다. 그렇죠. 전염이 돼요. 하나, 한쪽이 빨리 두면 조금 덩달아 빨리 두게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한시간 초읽기에 여섯, 혼자 몰리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여덟, 시간 안배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은 템포로 맞춰서 두는 게 괜찮긴 합니다. 지금 최강호 선수가 송규상 선수의 속도에 맞춰가고 있는 거죠? 뭐 제한시간이야 최강호 선수가 훨씬 많이 썼겠죠. 그랬겠죠. 하지만 이제 초읽기에 몰리는 시점을 상대가 30분 남았을 때 몰리느냐 10분 남았을 때 몰리느냐는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상대 몰리는 타임을 좀 땡겨놓고 싶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둑 자체가 느낌으로 최강호 선수가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착점이 좀 빨리 나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상귀를 배기하네요. 네, 이제 흑으로 하여금 이 한 점을 살아도 좋다. 이제는 너 살아가라. 그 다음에 난 여기만 지킬게. 뭐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진짜 이겼습니다 아닌가요? 근데 진짜 이겼어요. 진짜 이겼으니까 가능한 거. 아, 그런가요?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이걸 지금 너무 많이 나니까 뛰어들어왔는데 그래서 들어온 것 같군요. 지금 제가 100이면 받아줍니다. 이래도요? 네. 너무 좋아요. 여기는 별다른 수가 없거든요. 놓고 때리... 이렇게 놓고 때리지도 않고 놓고 때리는 모양도 아닌 것 같아요. 30초. 여기가 원래 이런 게 다 놓고 때려서 득을 봐야 되는데 3, 여기를 4, 두면 5, 6, 7, 8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50점 났거든요, 딱. 특히 여기가 55에 두 턴까지 합쳐서 60집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70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정말 최대한 쳐줬을 때입니다. 세력까지 계산해줬을 네. 때요. 여기가 50집이고요. 여기가 여기만 때렸는데 14집, 20집, 그 덤까지 20집 나 있고요. 여기 100에 중앙 두 턴만큼 이겨 있는 겁니다. 둘, 셋. 네. 상변집도 있네요. 지금 많이 차이 나는 바둑이라고 봐야 돼요. 집 자체는 뭐 반면 승부 언저리지만 네. 두 텀까지 감안하면은 차이가 적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흑이 이런 데도 좀 제가 백이라면 그냥 이렇게 뛰어들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쉽게만. 흑은 뭐 이렇게라도 좀 최대한 쫓아가야 되나요? 이게 또 이런데 또 하나,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은 셋, 넷, 괴롭죠, 다섯, 흑은. 여섯, 일곱, 완전히 낫겠군요. 여덟, 아홉. 아, 이현도 선수는 집 차이를 벌리기보다는 견고하고 쉽게 처리하려는 계획이 보이고요. 지금은 뭐 집 차이를 더 벌릴 이유가 없죠. 네, 별로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물러서줘도 적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네.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이 너무 단단해서 흑이 뭔가 승부수를 날리고 싶어도 그런 자리가 30초. 없어요. 하나, 그러니까 둘, 이승준 선수 입장은 굉장히 셋, 갑갑한 거죠. 넷, 바둑이 나쁜 건 알겠는데 다섯, 여섯, 승부수 날릴 일곱, 공간이 없다는 게 여덟 뭐 그냥 밀어가네요. 가장 쉬운 수 그러니까 뭐 이런 데를 크게 날짜로 잡는 게 큰 것 같아도 뭐 뒷맛도 좀 있고 근데 여기는 왜 안 뛰어뒀을까요? 이거는 손해는 아닐 것 같은데요. 흙이 여길 두면 그래도 중앙에 좀 흙집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쫓아갈 수 있거든요. 30초. 네, 여기를 안 뛰어든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둘, 셋. 한 점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걸 둘 다 끼우는 게 싫었을까요? 그것도 사실 다 해두면 되는데요. 다 두면 되는 모양인데 그냥 붙여서 정리하겠죠. 혹은 저 치는 것도 역시 기분 좋긴 하겠네요. 백은 별로 힘써서 끝내기를 할 이유가 안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줄 거면은 네. 시작한테 안 뛰어놓을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지금 흙이 이곳을 뒀지만 날짜를 둘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혹은 이렇게 붙일 수도 있었고요. 몇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될 거라면 굳이 안 뛰어놓을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보시죠. 하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좁혀야 될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바둑 둘 때 최악의 심정이 들 때 이럴 때입니다. 바둑이 나쁜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뭘 시작을 해야 될지 가늠조차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이승준 선수는 두어오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현도 선수는 행복하죠. 아 이렇게 써도 좋고 저렇게 써도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둘 것 같거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진짜 이현도 선수가 속기를 자청한 다음에 계속된 연승이 본인 역시 속기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도 됐던 것 같고요. 본인이 또 결과를 보여주니까. 속기로 바꾸고 나서 지금 몇 연승 중인 거죠? 정확한 지점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못해도 거의 뭐 5연승은 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네, 적어도 7라운드 신한찬열한테 졌으니까 그 이유는 아, 후반기라고 봐야 되는데요. 10라운드부터 속기 대국이 나왔네요. 10라운드부터 쭉 연승인 거죠? 네. 오늘 내일까지 이기면 5연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참 30초.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퓨처스 리거 중에서는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확실히 아닌데 속기는 이제 아무래도 순발력이 있는 선수가 좋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럼에도 베테랑이지만 그만큼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 칭찬받아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현도 선수는 이렇게도 이겼고 저렇게도 이겼으니 쉽게만 두겠다. 집으로만 보면은 이 자리가 가장 클 거예요. 100의 마늘물을 줄이는 게 가장 클 것 같은데 네. 그냥 지켜라. 지어주겠다는 거죠? 네, 다 지켜줘도 뭐 이렇게 줄여버리고 또 이쪽에 또 붙이는 수가 있으니 또 이쪽도 몇 점 안 나지 않느냐. 빠지는 것은 끊어서 바로 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어야 되고 하나, 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둘, 이렇게 되면은 넷, 집은 다섯, 더 이상 상면 쪽에 거의 안 여섯, 나게 되고요.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 정도라면 집은 늘었지만 어차피 이쪽이 줄어들었고 100집 여기가 또 15집, 16집이 났잖아요. 여기가 16집이 났다는 얘기는 이미 100집이 70집이 넘는다는 얘기라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승준 선수의 의미는 더 크게 짓겠다는데 글쎄요. 이현도 선수가 30초. 허락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허락을 해주네요. 이렇게 붙여도 지켜도 어차피 이겼다. 이 정도까지 놔두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별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106일 뒀을 때 여기 이곳을 받으면 또 나가는 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별로 특이 없겠네요. 이렇게 도도 후수라 이렇게만 되면 최고 좋은데 약간 그러면 이것도 약간 득이겠네. 이렇게 두면은 이 잡혔으니 득이고 여기를 두면은 하나, 넘어가서 둘, 셋, 여기가 또 넷, 수가 나거든요. 다섯, 여섯. 여기 끝내와 여기 먹이치는 패가 두 개 맛보게 돼서 그런 것까지 할까요? 여기가 흑집이 26 여기까지 30초. 이렇게 63, 하나, 60, 둘, 셋, 넷, 3, 4 다섯, 정도인데 여섯, 네. 일곱,
그럼 뭐 80, 70집 정도란 얘기고. 결국 70집이네요. 예, 그 뭐. 저희가 더 많이 쳐줬던 두터움이 결국 집으로 된 거니까요. 그렇죠. 중앙에 이미 100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켜도 최소한 10집은 나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없어도 100이 나쁜지가 사실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굳이 개가를 많이 안 해봐도 되는 차이고, 흙에 노림이 있다면 여기에서 뭔가 수를 내는 거, 커다란 수. 30초. 하나, 둘. 상식전 쉽지 않겠죠. 셋. 네. 뭐 여기서 수를 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섯, 일곱, 여덟. 네, 100은 그냥 중앙에 집 안 지을 것 같아요. 그냥 있고, 이거 둘 때 그냥 뭐 이런 데 젖혀버리고, 그냥 이렇게 처리해두고. 6일 하나 지켜둘까요? 이러면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요. 30초. 22, 하나, 34, 둘, 셋, 쉬운 집. 넷, 쉬운 데. 다섯, 여섯, 일곱. 아,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 100집은 점점 셀 때마다 줄어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니까 초반에 커다란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끝까지 판을 지배해요. 네. 그리고 그 실패가 100이 좀 두텁게 짜이면서 그게 실패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도저히 아무리 쫓아가봐야 덤이 안 나오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차이가 나 있는 그런 바둑으로 보입니다. 뭐 이 대국이 끝나고 저희는 아마 송규상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대국을 보러 가겠죠. 네, 아마도 그 확률이 높을 텐데 잠깐 노희진 선수 바둑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 수수는 얼마 진행이 안 됐지만 중요한 순간인가요? 네,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30초. 하나, 둘. 어쩌면 이 바둑 못지않게, 넷,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기전 못지않게 여섯, 흐름이 넘어가는 일곱, 지점일 수도 있어요. 여덟,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 바둑과 같이 좀 원사이드한 바둑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승부처라고도 봐도 무방하겠죠. 아, 제가 좀 놀라는 이유는 오효진 선수와 김민석 선수의 대국은 50수 정도 놓여졌을까요? 한번 흐름을 내주면 돌리기 힘든 흐름도 있어요. 30초. 지금 이 바둑 하나, 하변의 초반처럼요. 네, 50수가 안 돼서 승부가 끝났잖아요. 넷, 실질적으로 다섯, 뭐 이 바둑 계속 두어는 가고 있지만 이승준 선수의 마음속에도 승리라는 단어가 잘 그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잘 쫓아가곤 있어요. 앞서에 처음에 펼쳤을 때 느낌보다는 이게 많이 쫓아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쫓아간 건데도 여전히 차이는 극복이 안 되는 느낌. 그만큼 바둑에서 초반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30초. 요즘에는 또 초반 포석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 이유도 이러한 점 때문인 거죠? 그렇죠. 김민석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도 잠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모양이 벌써 싸움이 돌이 많이 뭉쳐 있는데요. 지금 백이 이곳을 젖혀 있고 이곳을 이으니까 또 끼워 이은 장면이에요. 하나, 둘, 그러니까 백은 넷, 끊는 수를 다섯, 이제 흑은 여섯, 이어야 된다. 일곱, 그때 여기를 끼우겠다는 일곱, 거예요. 아홉. 여기를 단수 치면요. 여기서 이으면 큰일 납니다. 이으면 흑의 주문이에요. 이걸 두고 이걸 축으로 잡으면 뭐 여기서 돌을 걷어도 이상할 게 없죠. 이제 백이 크게 망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흑이 이었을 때 입고 끼웠을 때 네. 백이 여기를 두면은 흑이 여기를 두면 백은 단수 치겠다는 거예요. 단수 치고 늘어두고 여기를 두면 재밌게 축이 아닙니다. 이걸 끊었을 때 백도 여기를 하나 끊어 미리 끊어 놓으면은
이제는 여기가 흑돌이 있어도 축이 아니죠. 네, 이게 축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백의 대우됩니다. 여기 8집밖에 안 되잖아요. 아, 중앙에 두터움이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뭐 좌중앙과 상변 쪽은 도대체 몇 집이 나갈지 가늠이 안 돼요.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백은 여덟, 아홉. 그러니까 흑은 이걸 두고 이걸 때려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패를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두고 이 패싸움은 백도 굉장히 부담이라 지금 이 상황이죠. 끊고 때릴 때 이곳을 단수 치면 이곳을 두고요. 다시 때려냈을 때 베이 단수 치고 하나 둘 셋 이 바꿔치기를 넷, 다섯 하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예. 흑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거 뭐 흑이 두텁긴 하지만 백도 집이 상당하거든요. 일단 뒀습니다. 끼우겠죠? 네, 이걸 안 끼우는 것은 백 입장에서는 여기를 다 둘 이유가 없죠. 이쪽을 치나요? 확실히 패는 패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치기가 넷, 될 수도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단 여기까지 여덟. 뒀다는 것은 바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을 빼면은 백이 여기를 바로 막아버리면은 뭐 너무 두터우니까요. 이런 모양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승부처다라고 얘기를 드린 건데. 네, 그렇게 말할만 하네요. 흑이 먼저 이런 것을 단수를 다 쳐놓으면은 이걸 뒀을 때 백이 이곳으로 단수 치고 이어버리면 별 문제도 없고요. 또 뭐 축이랑 연관이 없어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은 지금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패를 들어가는 게 어떨지. 둘, 그리고 셋, 백도 넷, 이걸 그냥 다섯, 끊었을 때 이 타협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덟, 아홉. 이러면은 흑은 중앙의 두터움을, 백은 상변의 집을 판단이 어렵겠네요. 두 선수 모두. 처음부터 굉장히 긴박하게. 그래서 또 흑이 이쪽에 두터워지면 이 여섯 점이 오히려 공마가 될 수 있으니 백도 마냥 편한 상황은 아니고요. 마지막 하나 또 하나 둘 흑의 입장에서는 네 다섯 이게 안 되는 게 좀 아쉽겠네요.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쪽 단수 치는 경우 이쪽 단수 쳐서 축이 되니까 이거는 아예 안 되죠. 지금은 또 이건 여기가 뭐 선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쪽에 백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축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바로 단수 치는 선 또 안 돼요. 결국은 패가 벌어지겠네요. 네. 이 패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한쪽은 우위를 잡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적절하게 타협이 되면 아... 네, 이제 굉장히 긴 미세한 흐름이 될 텐데요. 네. 늘 이렇게 시합 중계를 하다 보면은 대막길에 얽혀서 패싸움이 나더라도 반면 승부가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네, 이제 굉장히 미세한 바도 반승부가 될 때도 있고 이제 많은 해설자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오진 선수 손을 뺐어요. 네. 끼우자 지금 협공을 갔나요? 네, 이거는 그래도 백이 잘 됐다고 느껴지거든요. 오진 선수는 패의 결과가 오히려 손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처리 는 백이 조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백은 이곳을 하나 끊어놓고 이제는 하나 끊어놓는 게 악수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다 단수 쳐야 되는 자리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뛰어나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모양이
소워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두 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여섯 점도 약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저의 느낌으로는 백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리를 바로 하죠. 글쎄요, 제가 뭐 패를 하는 맞아. 과정 중에서 백감을 쓸 때 제가 무슨 못 본 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좌변이 백이 들어가는 변화가 아, 실리로 너무 손실이 크다고 오이진 선수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은 그 차이가 거의 뭐 40 가까이 되니까요. 네. 두터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선수는 지금 단수까지 쳐놓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단수가 쳐져 있기 때문에 흑이 이런 걸 단수 쳤을 때 두 점을 살릴 필요가 없어요. 아, 가치가 작아지나요? 네, 이쪽에 이미 튼튼해졌기 때문에 뭐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데 때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다가 지금 김민석 선수의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도 저는 백이 괜찮아 보이는 게 여기가 30집 이상 집이 났고요. 네, 확실하게 가장 간명한 수를 두네요. 이걸 두면 이렇게 씌워가서 또 두터움을 깨면 깨봐라. 난 또 좋은 모양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일 것 같고요. 워낙 튼튼하게 돼서 저는 백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승준 선수 바둑은 진행이 많이 됐어요. 네, 하지만 뭐 별다른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앙의 백집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고 또 다시 지킨 셈인데요. 백이 뭐 이런 데 두고 상변 정도 처리를 하면 승부가 끝이 나겠네요. 어느 정도 끝내기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도 단수 쳐놓는 건 손해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흙이 이곳을 빠져서 두는 것이 선수였기 때문에 단수 쳐놓는 것 자체는 끝내기로 약간 이득입니다. 여기 또 이제 이어도 되겠죠? 네. 이제는 마무리가 남겠습니다. 다 줬어요, 진짜. 판이 꽉 찼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예순 한 집이 났는데도 참 집 부족이라는 것이. 집이 70집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70집 정도는 확실히 나 있거든요. 최소한도로. 그럼 뭐 덤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지금 곳을 뛰었어요. 둘, 셋, 넷, 오진호도 이곳을 뛰었어요. 여섯, 일곱, 저는 여덟. 일단 이곳을 집으로 큰 자리라 버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뛰어주면 이제 백은 진짜 땡큐인데요. 아, 다가서나요? 네, 이제 와서는 흑은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같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곳과 이곳이 계속 맛보기로 보이는 것은 흙이에요. 아, 흙만 열버지는 건가요? 가장 간명하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만 돼도 저는 백이 편해 보이거든요. 여기가 거의 30집이 나 있는 게 흙 입장에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오진 선수와 김민석 선수는 호흡은 길어졌는데요. 백이 좀 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원도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대국처럼 큰 차이가 난 바둑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시간이 긴 바둑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제 눈에는 확실히 백이 편해 보입니다. 네, 이원도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대국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요.
김민석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구 초반 첫 번째 접전에서는 김민석 선수가 좀 우위를 점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이 속기가 끝나면은 넷, 다섯 확실히 2국부터 봐야겠네요. 2국의 진행이 굉장히 빨라서 웬일인가요? 최강호 선수 이렇게 빨리 두고 있는 게. 그러게요. 최강호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대국이죠. 끝내기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두 선수 모두 승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전에는 이승준 선수의 얼굴이 많이 상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 진정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마음의 정리할 시간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워낙 판이 꼬였던 시점이 초반이기 때문에 초반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차이는 여전히 반면으로도 백이 조금 이긴 정도로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둘 흑이 좀 끝내기를 한다고 치면 반면 승부 다섯, 원절이 여섯 그러니까 덤은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흑이 끝내기를 잘해야 반면 승부인 거죠. 반면보다 좀 더 줄어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흑에 약간 두터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쉽게 세보면 여기가 결국은 이걸 때려내고 여기가 뭐 큰 끝내기가 되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백이 하나 지키는 정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여기가 거의 다시 또 여기가 좀 불어서 거의 50집 정도? 48, 시은, 시은셋, 예순셋, 예순다섯, 일은, 일은, 100집이 거의 뭐 75집이 나고요. 흑집은 여기가 한 67, 70. 아, 네. 반면으로도 조금은 백이 이기는 그런 바도 보입니다. 지금 뭐, 마늘만 끝내기 하면 끝내기는 다 뒀거든요. 하나, 둘, 마지막. 셋, 하나, 넷, 둘, 다섯, 셋, 여섯, 넷, 일곱, 다섯, 여덟, 여섯, 아홉, 일곱, 여덟. 연도 선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바둑을 처리하고 있네요. 차이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대국과 한 것이 초읽기 솔리가 들렸는데 아마도 최경호 선수가 초읽기에 몰린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는 2국의 가능성이 제 생각에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진 선수랑 김민석 선수는 소비 시간이 넷, 비슷할 거예요. 다섯, 두 선수의 여섯, 스타일로 봤을 때. 일곱, 여덟. 그렇다면은 지금 아직 한 시간 반도 안 됐으니까 한쪽이 초읽기에 몰리면 좀 한쪽에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최강호 선수와 송규상 선수 대결. 그렇게 예상이 되죠. 예상인데 왜 이렇게 확실한 느낌이 들죠? 그런가요? 근데 바둑 자체는 최강호 선수가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또 이제 아마 이 대국이 끝나고 딱 넘어가면은 딱 그 장고대국 이국이 딱 승부처일 것 같아요. 아, 네. 이승준 선수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을 텐데요. 네, 굉장히 좀 이겨내고 싶었을 텐데요. 이 바둑은 너무 초반에 쉽게 무너져서 본인 스스로도 뭔가 이게 내가 오늘 시합을 둔 게 맞나라고 허탈할 정도로 좀 허무한 대국이 됐습니다. 마지막. 이현도 선수의 둘, 깔끔한 반면 넷, 운영을 좀 볼 수 있었던 대국이었던 여섯, 것 같고요. 네. 일곱, 하변에서 승기를 잡은 이후에는 안전하게 반면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신한천일염의 14라운드 3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신한천일염과 정관장 황진단의 14라운드 3경기입니다. 이승준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국 먼저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하나. 이 대국 계속해서 둘, 저희가 전해드리고 셋, 있지만요. 넷, 가장 다섯, 중요한 부분은 역시 여섯, 초반이었습니다. 여덟. 이원도 선수는 어느 시점부터는 본인의 약점만 조금씩 조금씩 신경을 쓰면서 빈틈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승준 선수는 뭔가 파고들 공간을 계속 찾아내 보려고 하지만 워낙 방어가 거의 뭐 철통방어 수준이라 빈틈이 없네요. 확실히 연도 선수는 잘 둡니다. 그러니까 초반 전투력이나 이런 마지막. 밸런스적인 부분도 괜찮고 하나, 둘, 또 후반으로 마무리하는 셋,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요. 넷, 다섯, 여섯. 과거에는 조금 유리한 바둑도 좀 흔들리는 경향도 없잖아 있었는데 네. 경험적인 부분이 역시 베테랑이 되니까 좀 다른 느낌이고 안정감이 좀 더해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안정감이 생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현도 선수가 다승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대국은 또 다승왕뿐만 아니라 팀의 승리로도 중요했던 부분은 이현준 선수한테 마지막 역전승이 컸던 것 같아요. 마지막 BGF 팀의 이현준 선수한테 셋, 정말 말 그대로 넷, 다진 바둑을 다섯, 네. 여섯, 마지막에 극적인 반집승을 이어갔거든요. 여덟, 아, 이현준 선수가 정말 아쉬워했던 한 판인데요. 네, 참 그런 그 대국이 다승왕 그리고 팀의 우승까지 모두 중요했던 가장 중요했던 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현준 선수는 어제 또 정말 좋은 바둑 큰일 날 뻔하다가 이충희 선수한테 다시 역전승을 가져갔잖아요. 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 보시면서 둘, 철렁철렁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막바지에 정말 많은 흐름이 변동이 있었죠. 한 수 한 수의 승부를 뒤바뀌는 그런 상황. 짧은 시간 안에 두는 40초 대국은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제 퓨처스 리그가 아니고 바둑 리그에서도 굉장히 자주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바둑 리그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는 사람들이 두는 곳인데 네. 40초 초읽기 안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어제는 정말 이 다섯 수 만에 승패가 두 번 정도 바뀐 것 같았거든요. 네, 그렇죠. 먼저 한쪽 넘어왔다가 네. 다시 뒤바뀌는 과정이 네. 숨가쁘게 이뤄졌었는데요. 반대로 오늘 바둑은 참 되게 안정감 있는 운영이 판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참 안정감 있는 행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두네요. 하변이 끝난 이후에는 흑이 뭘 해볼 곳도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진짜 해볼 곳이 없었어요. 해볼 곳이 없는 와중에 진짜 열심히 쫓아온 거거든요. 굉장히 흑집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뭐 우변부터 상변으로 이어지는 집 모양
흙이 제법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네, 중앙집도 많이 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쫓아온 것인데 어떻게 보면 쫓아온 건지 쫓아오게 만들어준 건지 허용을 한 듯한 네. 느낌도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듯이 운영을 했습니다. 집도 많이 늘어서 한 77집까지 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덤은 도저히 나오지가 않네요. 여기도 백이 이런 데를 단수 치면은 이곳이 끊어지는 게 있어서 또 흙이 받아야 합니다. 아, 이렇게 받는 게 좀 더 이득이려나요? 그러고 나서 백은 여기를 받겠네요. 얼추 끝내긴 다 했습니다. 승패가 변동될 지점은 없어 보이고요. 백승은 네. 바뀌지 않겠죠? 변동이 없습니다. 중앙 끝내기는 많은 부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도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가 여기를 두면 나중에 여기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아,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찝는 수가 있어서 뭐 저기도 크죠. 여기도 흙에 젖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 막는 것이 네 집 짜리죠. 지금 뭐 가장 크겠네요. 아, 네 집짜리면 여기가 뭐 반상 최대라고 봐야겠네요. 마지막 끝내기고요. 거의 끝낸 것은 정확한 수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백돌이 이렇게 여기 돌이 있다면은 네. 흙이 끊었을 때 백이 이쪽으로 단수 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단수 나중에 다 차 있다고 해도 아무런 수가 안 나는데 지금 하나 끊어 놓고 처리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가 환격이라서 하나 놓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흙돌이 여기 있고 뭐 백이 이런 데 뒀다가는 바로 단수 쳐서 이거는 환격이죠? 네. 이런 거 사고가 나겠네요. 공배 메우다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막상 가끔 나오기도 할 만한 모양이에요. 있을 거예요. 네, 충분히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배 메울 때도 빈 곳보다는 자신의 돌에 가해수 먼저 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졌을 때는 내비두고 네. 이겼을 때는 딱 거기부터 지키고 안전하게 프로기사들이 다 비슷해요. 일단은 이겼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약점되는 자리면 먼저 찾아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일단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요. 네네. 물론 중국놀의 경우는 공궤도 집이 되기 때문에 반집 승부의 경우는 좀 패부터 없애는 경향들이 있긴 한데요. 둘 중국놀로 시청자 여러분이 주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여섯 중원으로 두는 프로기사도 몇 명 없어요. 갑돌이그 두는 선수들과 세계대회 나가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중원으로 둘 이유가 별로 없죠. 이원도 선수가 이것으로 11승이 되는 거죠. 11승 마지막. 3패죠. 패수는 네. 작년이랑 같네요. 네. 팀이 한 팀이 줄어서 네. 개국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만
패점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 퓨처스의 왕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네요. 이승준 선수의 모습으로 봐서는 한 번 더 개가를 해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100집이 한 76집쯤 되는 것 같고 네, 뭐 승부가 변할 곳은 없습니다. 그냥 100승입니다.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 점수를 보면요. 100의 승리를 89, 그러니까 맞아. 거의 9대 하나, 1의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9대 1이면 변동할 곳이 없어 보이고요. 네. 물론 뭐 반면 비슷한 정도의 차이지만 남아있는 끝내기가 없기 때문에 그 점수의 폭을 더 크게 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 더 줘도 무방할 정도... 겠죠. 아무래도 그 정도로 이제 변할 곳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쫓아왔지만 참 중앙 백집이 이제 5집 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준 선수가 엄청나게 쫓아왔는데 이거를 진짜 쫓아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현도 선수가 이 정도까지만 추격을 허락한 것인지 양보를 한 건가요? 네, 표현이 참 본인이 좀 더 확실하게 승리를 잡기 위해서 쉽게 처리하다 보니까 차이는 뭐 좀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승부가 뒤집히지 않을 정도로만 딱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현도 선수가 잘 둔 바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제는 흑이 이곳을 두고 백이 이쪽을 두고 그냥 패를 하나씩 이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백이 이으면 흑도 이쪽에 패가 있기 때문에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바둑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딱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네. 공배들을 하나하나 본인 약점들부터 지키잖아요, 이현도 선수는. 저런 버릇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공배 메꾸다가 역전되면 서로 좀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이기고도 상대방이 민망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배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본인의 약점부터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가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0집이고요. 45집이고요. 반면 한 집이네요. 네, 계속 반면 승부의 느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5집 반인가요? 네. 네, 하변에서의 승부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원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렇게 올 시즌 11승 3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일단 다승왕에 올랐습니다. 네, 이제 공동일지 단독일지는 송규상 선수의 대결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정관장 황진단에서 다승왕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관장 황진단이 1-0으로 14라운드 3경기 앞서 나갑니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송규상 선수의 대국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바둑이 가장 중요한 판이 됐어요. 네. 자, 송규상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장고 대국입니다. 마지막. 바로 옆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아, 제한 시간이 제가 맞추셨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송규상 선수의 시간이 많이 줄어있네요. 아, 그런가요? 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초기 솔리가 아까 들리는 걸로 봐서는 뭐 이거는 정확히 5-5 아닌가요?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흑이 네. 끊어서 이곳을 잡았기 때문에 한 30집 정도 나 있고요. 여기가 8집 한 16집 그러니까 흑이 45집의 두터움이 있는 정도고요. 백은 갑자기 승부치 이렇게 변했죠. 이건 이곳을 이제 흑이 백이 먼저 주도하는 흐름이 되는데요. 아,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백이 좌변에 집이 난다면 백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흑한테 신경이 쓰이는 건 이 중앙 넉점이 굉장히 얇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돌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터움이 사실은 집으로 변해야 되는 것인데 백이 먼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강호 선수는 지금 잘 버텨서 이곳까지 뭐 버텨서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봐도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흙이 넓은 곳이 있기 때문에 백이 좀 더 편한 흐름인 거군요. 네, 지금 여기 젖혀놓은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쪽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 생각을 갖고 하나, 운영을 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보고 있을 때는 이쪽 전투에서 흙이 조금은 둔했던 게 아닌가. 우변 전투에서 조금은 둔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송규상 선수는 진짜 빨리 두네요. 서서히 압박만 해서 집으로만 좌변을 백집 만들 수만 있다면 좋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일자도 아니고 한 칸을 뛰었다는 것은 좌변집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흑의 일감이 이겁니다. 일단 어찌됐든 중앙의 얇은 돌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네, 다른 곳에서도 강하게 둘 수가 있겠죠. 네, 정확한 부분이죠. 이제 두텁게 도나야 다른 곳에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원 선수 일단 최대한 두텁게 봐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그쪽은 여기 이곳을 둬서 끊는 맛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백은 반대로 이쪽으로 역습을 갈 수도 있겠어요. 그게 만약에 이곳을 둔다면 이곳을 이어서 돌파를 내주더라도 다시 여기를 잡으면 이거는 백이 이득인 바꿔치기거든요. 이쪽을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최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둑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게 작점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바둑 자체가 좀 두텁고 좀 힘을 좀 비축하는 스타일이라면 네. 송규상 선수는 약간 뭐랄까요?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랄까요? 좀 재기발랄한 스타일이에요. 좀 굉장히 수내는 걸 좋아하고 전투적으로 바둑 운영하는 만큼 집계산 능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단점이에요. 하지만 또 술기는 굉장히 강하겠어요. 굉장히 탁월한 스타일입니다. 잔수에 굉장히 밝고요.
수를 내는 수와 전투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난전에 역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규상 선수 같은 스타일한테는 마지막 집의 밸런스를 잡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셋, 싸움에 몰두하다 보면은 다섯, 내 집이 다섯,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네. 좀 손을 뺐어요. 글쎄요. 별로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저였으면은 이것까지 젖혔을 것 같아요. 이걸 젖혀서 잊질 않고요. 네, 이걸 그 다음에 이어서 손을 못 빼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두고 그러면서 그냥 지켜버렸을 것 같아요. 여기를 잡는 순간 여기가 집으로 도한 13집이 늘어나지만 여기가 좀 뒷맛이 없어지면서 바둑이 굉장히 간결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백이 머리에 남아있는 만큼 좌변에 백집도 많이 안 나고요. 이 정도는 저는 백이 집으로 많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뺄 기회를 안 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단수치도 나갈 리가 없기 때문에 손을 빼고 이쪽을 흙에 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송규상 선수 생각은 두텁게 도놓고 공격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 확실히 패기 넘치네요. 셋, 넷, 다섯. 네, 저는 아쉽다고 생각해요. 젖혔다면 흙이 훨씬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을 못 빼니까요. 네, 손도 못 뺄 뿐더러 제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 틀어 막아야 되는데 이곳에 이으면 당장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두고 막 끊어버리면 전 바로 수가 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이곳이 젖혀져 있는데 여기를 끊었다가는 요거 두는 순간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끝입니다. 왜냐면 이걸 때려내면은 이걸 단수치고 이걸 이어서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바둑을 이거는 흙이 너무 뭉치고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진행이고요.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나갔다가는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쪽이 잡혀요. 이 석점이 이것도 바둑이 끝이죠. 네. 제가 백이었으면 거의 웬만하면 이것도 젖혔을 텐데 그럼 곤란했겠는데요 흙이. 그러니까 흙은 이곳 막지도 못하고 이렇게 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늘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곳에 이어두면은 여기는 문제없이 살아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끊어버리면 이제 집균형이 아예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백이 끊는 순간 마지막 하나 둘 백집이 너무 많이 나요. 이거는 대항할 네.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 여섯. 그러니까 여전히 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짜 나와서 공격했을 때도 사실 이 돌도 굉장히 무거워서 이 공격에 지금 송규상 선수가 메리트를 느끼는 것인데 확실히 바둑이 좀 젊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송규상 선수랑 같은 연구실에 있을 때가 있어서 네. 연습 바둑을 둔 적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두면서 느끼는 것은 좀 이질감이 안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의 느낌?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싸움을 좋아하는 바둑이란 건가요? 네, 그렇죠. 전투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잔수나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꼭 수를 내서 이기는 것보다 수를 안 내고 이기는 법을 배운다면은 송규상 선수의 성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좀 갑자기 급해진다거나 좀 집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속도가 좀 느릴 때가 있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강화가 된다면은 마지막 확실히 좋은 성적을 거둘 기사라고 그런 자질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섯. 수를 내는 척하다가 그럼 이득을 보는 걸 연구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기풍의 기사들은 그런 식의 변화를 꼭 한번 겪어야 됩니다. 이세돌 구단이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투를 굉장히 잘하는 기사였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싸움을 안 하면서 이거는 수를 내도 이걸 전투를 잡아도 저쪽 두는 것보다 집으로 손해야. 딱 이 계산을 내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세돌 구단이 성적을 엄청나게 됐다고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저한테 선배 기사들
이설 구단과 가까웠던 이정우 구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지점부터 갑자기 그 이정우 구단 표현대로 새돌이가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많은 전투 전문 기사가 그런 변화를 한 번씩 와요. 전투로만 두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규상 선수는 아직은 어린 선수인 만큼 그런 변화를 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행마가 좀 더 가벼워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하게 두나요? 네, 바둑에 굉장히 바둑이 단단하고 힘도 좋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기사인데 조금은 행마가 둔탁하거나 조금 느린 템포에 있을 때 상대한테 조금 한 템포 밀려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두터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은 기사여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된다면은 혹시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강호 선수는 나이는 송규상 선수보다 많지만 입단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새내기죠. 네,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강호 선수가 91년생 기사인데 올해 입단을 했으니까요. 네, 91년생 중에서는 입단 연차로는 막내죠. 앞으로도 막내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해낸 거고요. 늦게 입단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최강호 선수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선수인 만큼 부단한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네. 7승 6패라는 성적이 올해 입단한 선수가 절대 나쁜 성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가 첫 시즌인데 이미 5할을 넘겼거든요. 네, 확실히 경험이 없는 선수가 이런 TV대국이나 리그를 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최강호 선수는 잘 소화를 해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최강호 선수는 아마추어 기사일 때도 방송대국을 좀 했으니까 크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됐겠죠.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것보다는 익숙한 게 더 나으니까요. 승부에 있어서 굉장히 낫고 저 같은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처음에 이런 리그전이나 이런 거 뒀을 때 네. 긴장을 해도 그런지 시계 찌깍거리는 소리도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떨릴 것 같아요. 너무 막 저것도 신경 쓰이고 이것도 신경 쓰이고 막 하나,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셋, 넷, 확실히 경험이 필요해요. 여섯, 경험은 확실히 도움이 일곱, 됩니다. 네, 최강호 선수 하면은 사실 퓨처스 바둑리그의 첫 대국보다 지난 1라운드 내셔널 바둑리그에서의 경기가 제일 떨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바둑리그를 두면서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됐고요. 한국 바둑리그죠? 네,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저도 말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네. 흙이 건너붙이면서 중앙 5점을 살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려내야겠는데요. 지금 송성 선수는 지금 리듬을 확실히 타고 있어요. 바둑의 리듬을 타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둑은 복잡해졌지만 백이 좋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송규성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대국 중반을 지나고 있지만요. 아직 정리되어야 될 곳은 많아 보입니다. 자, 먼저 다승왕의 자리를 올라선 선수가 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이원도 선수인데요.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원도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국 간단히 총평 부탁드릴게요. 초반에는... 만만치 않다 생각했는데 저한테 우상기에서 그 바꿔치기라 할까요? 네, 그게 저한테 좋은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변 전투, 그러니까 저희 기준의 하변이니까 상변이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그쪽 전투 과정에서 이제 우상기 쪽을 제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거기가
수가 안 나면은 그 다 집이 되면은 되게 확실히 좋았던 바둑이었던 것 같고 네. 그 후에 예 그 우변에 다 집이 되어서는 확실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이제 그 대국보다도 지금 송비상 선수의 대국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 예, 보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것 같나요? 저는 흑이 유리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안영준 해설자님이 되게 좋다고 하셔서 그럼 제 생각이 좀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둘이 혹시...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되게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네. 혹시 송규상 선수가 지길 바래서 그렇게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얘기하신대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 저는 송규상 선수가 너무 이겼으면 좋겠고 예, 이기면 이제 동률이잖아요. 네네. 예, 같이 이렇게 멋있게 수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 마음씨가 따뜻해요. 모범적인 답안을. 네, 속으로 속마음은 좀 담을 수도 있어요, 이제. 네, 그럴지도 몰라요. 이제 올 시즌 11승 3패로 다승왕까지 확정을 지으셨는데요. 올 시즌 가장 어려웠던 승부가 있다면 혹시 한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번 대국의 그 이현준 선수랑 됐던 게 네. 예, 좋은 흐름이었다가 제가 좀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서 이기기 힘든 바둑이었는데 마지막에 끝내기에서 운 좋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대국이 또 팀의 우승도 좀 결정짓는 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네. 기억에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대국 역전당했을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사실 그거 끝나고 제가 복귀를 해봤는데 네.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두면서 낙관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둘 당시에는 정말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당했을 때 이걸 지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이겼습니다. 역시 또 이렇게 다승왕이 되는데 좀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승왕 하신 소감이랑 내년의 목표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쑥스러우시죠? 살짝 눈물이. 그러신가요? 네, 우선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다승왕을 해서 정말 기쁘고요. 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피수스 선수로 지명이 된다 하여도 3연속으로 이렇게 다승왕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승왕 축하드리고요. 계속 또 송규성 선수도 응원해주세요. 정말 예, 지면 혼난다고 제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네, 멋진 형님이시네요. 예, 좋은 선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원도 선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규상 선수는 반드시 이겨야겠어요. 반드시 이겨야 할까요? 뒤는 사실 모르는 거죠. 네, 뒤는 모르는 건데 이제 이현도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송규상 선수가 이제 직속이라고 해야 되죠. 같이 공부한 후배예요. 네. 거의 나이 차이를 봤을 때 거의 제작벌의 후배이기 때문에 정말 이현도 선수는 송규상 선수와 함께 다승왕을 하는 것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네. 분명 이원도 선수는 최강호 선수가 좀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그 말에 제 마음이 철렁했는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섣불리 단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갑자기 함께 해설실에서 네. 방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거든요. 저 굉장히 좀 뜨끔했고요. 네. 이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단언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어쨌든 송규상 선수가 이 공격에서 결과를 얻어내기는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쪽 집 정도로는 큰 득이 없거든요. 지금 이곳을 둘 때 건너붙여서 또 수를 내려갈 것 같아요. 송규상 선수가 그리는 그림을 하나, 일종의 둘,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걸 두고 뭐 이런 걸 찝어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화려한 그림들을 좀 그릴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되네요. 이렇게 좀 화려하게 돌을 해돌이를 하고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네. 끊는 것이 안 돼서 이유면 역점 잡히니까요. 이런 그림을 아마 송규상 선수는 좀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최강호 선수도 그걸 알고 이쪽을 약간 비껴놨어요. 좀 틀어서 받았고요. 이곳을 두는 건 여전히 이곳이 찝는 것이 항상 이렇게 되는 자리예요. 이곳을 차단을 계속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규상 선수는 지금 절대
그냥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네, 여기서 칼을 뽑겠네요. 네, 칼을 다시 집어넣을 스타일이 아니에요. 칼을 뽑아들면 일단 뭐라도 네, 뭐라도 베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화려한 중앙전이 예상이 됩니다. 아직도 20분이나 남은 송규성 선수입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처리해도 되겠네요. 제 느낌으로는 백이 확실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 하나, 둘, 근데 셋. 전 저 치는 네.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묘하네요. 여기를 받아도 막는 수가 잘 안 돼요. 여기를 끊고요. 받을 때 여기를 붙이면은 다시 이 다투점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요. 한 수 더 뜨네요. 이쪽에 다시 또 집모양이 생길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하나 이어두고 싶습니다. 이어두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 만약에 호구친다면은 송규성 선수가 낙관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냥 다 받아줘도 이겼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조금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데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 물러난다는 것은 본인의 판단에 확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집이 거의 50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확실히 백이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이원도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아, 예, 조심스럽게 되고 여기를 둔 것은 여기를 네. 계속 끊는 맛을 남겨두고 싶다는 건데 글쎄요 저 치는 게 기분이 좋은데요 백이 저는 이 돌의 방향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계산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승부는 송규성 선수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대로 가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돌의 방향이 백의 약점들이 하나씩 없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집이 백이 적은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약점들이 다 지켜진다면 자연스럽게 백의 우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흑이 또 백의 약점을 노릴 타이밍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리긴 노려봐야 되는데 그렇다가 이제 본인의 약점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더군다나 최강훈 선수는 지금 제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좀 뭔가 하나. 깊은 수익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 있겠죠? 네, 1초 만에 있네요. 생각하는 게 똑같으니까요. 이걸 두고 네. 백이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아, 그러고 지키는 건가요? 확실히 많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 젖히는 것도 일리가 있겠네요. 왜 젖히냐면 여기를 혹시 흑이 이곳을 젖히고 젖혀서 패를 걸면요 이 백대만 전체가 걸리거든요. 물론 자체백간 백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 제쳐놓으면은 이제 거의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곳에 오는 정도 이 정도면은 내 백승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백집이 거의 50집 하나 둘셋 네 이거는 덤에 네. 걸렸습니다. 확실히 백이 좋아요. 아, 네 7, 8, 8 아, 변수를 만드나요? 근데 그게 되나요?
크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두고요. 그냥 이거 단수 치고 막으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7점 버릴 순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단수 치면 자연스럽게 단수 쳐서 그냥 머리를 내밀면 이 정도는 뭐 큰 이득을 봤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끊어서. 일단 뭔가 승부수 같기는 한데. 네. 이래놓고 저쪽 상배 우상 쪽에 패를 들어간다. 뭔가 큰 그림, 큰 승부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은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최강호 선수의 승부 호흡이에요. 여기서 송주상 선수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수 치고 치받는 거. 이걸 두면 그때 이 바꿔치기를 해도 이제 흙이 여기가 한 25집 정도 늘었거든요. 여기도 여기서 25집 정도 늘었죠. 결국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흙이 좋았으니까 문제없이 100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똑같이 나눠 가진다면은 백 승리가 되겠고요. 흙이 좀 더 벌어가야지 승부가 맞춰지겠습니다. 어떻게 둘까요? 송주상 선수의 판단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이럴 때는 시간 여유가 있는 게 참 좋네요. 그러니까 앞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좋은 수를 찾을 시간에 빠르게 둔 본인의 일감대로 판단을 한 것이 이렇게 좀 수를 읽을 때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라는 부분도 승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송규상 선수와 신한 천일염의 최광호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